자, 이 주스 마시고 얼른 힘내서 꼭 이겨. 근데 너 왜 그렇게 그 꼬마한테 집착하는 거냐? 내가 말했잖아. 그 꼬마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. 그런 해맑은 이유는 너랑은 안 어울리는데. 뭐 어쨌든 다시는 그런 일 시키기 없기다. 알았어. 그래, 꿈이 이따 체육관에서 보자. 여보세요? 아, 네, 관장님. 아차, 내 주스. 그럼요. 아마 그 꼬마는 오늘 중으로 등록할 거예요. 네, 그럼 그때 말씀하신 거 저 주시는 거죠? 애들 한 명 모집할 때마다 두 당 3만 원씩 주시기로 한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싸! 민규야. 그런 거였구만. 어쩐지. 민규야! 민규야! 야, 이민기! 제발 좀 들어봐. 야, 황보라. 내 말 잘 들어. 나 그 시합 절대 안 나가. 좋아. 내가 그 3만 원 때문에 그 꼬마 꼬신 거 인정해. 하지만 나중에 그 꼬마 진짜 도와주고 싶었단 말이야. 이거 진짜야. 됐고. 나도 이제 네 거짓말에 놀아나는 거 지쳤어. 내가 거짓말을 얼마나 했다 그래? 얼마나? 너 말하는 족족이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. 난 이제 네 표정만 봐도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있어. 좋아. 그럼 네가 내 거짓말 하는 거 다 맞춰봐. 그럼 이제 다신 너 안 괴롭힐게. 하지만 못 맞추면 너 그 시합 나가는 거다? 좋아, 해보자 그럼. 너 몸무게 50kg 넘지? 아, 아니야, 48kg야. 땡, 방금 미세하게 눈썹이 떨렸어. 좋아, 인정. 다음 질문. 그리고 너 유전적으로 허리 약하다는 거, 그리고 동생이 갑질했다는 거, 그거 다 뻥이지? 아, 아니야, 그거 진짜야. 어, 이것도 땡. 너 방금 콧구멍 벌렁거렸어, 거짓말이야. 그리고 너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거, 그것도 뻥이지? 그건 진짜야. 어? 이거는 거짓말 아니네. 니네 어머니 돌아가셨어? 멍이산, 이것 봐, 이것 봐. 넌 아직 멀었다니까. 상황이 이거는 진짜 같았는데. 그러니까 너 졌으니까 이번 시험 꼭 나오는 거다. 싫어. 왜? 네가 지면 시합 나오기로 약속했잖아. 나도 너처럼 뻥 한번 쳐봤다. 왜? 내가 그 시합을 왜 나오냐? 야! 이민기! 리철아, 넌 선발대로 갈래? 후발대로 갈래? 아, 저기 형, 나 스키 여행 빠지면 안 될까? 아, 토익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. 어머. 어, 사실은 나도 운전면허 시험 있는데. 아니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니 나도 지금 레인보우 그룹 인턴 사원 면접까지 체크하고 가는 건데 나도 지금 친구들이랑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체크하고 가는 거야. 스키장 가는 거야. 약속했으니까 가는 거야. 친구들끼리 의리야, 의리. 아니 약속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고 싶어서 그런 거 같은데? 아니라니까, 친구들의 의리 때문에 그러는 거라니까 지금 내가. 자신의 면접까지 과감히 체크하고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는 모습은 우리에게 성대의 액기스인 염통만큼이나 쫄깃하고 소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. 그 교훈은 바로 교이신. 믿음으로써 친구를 대한다는 것. 이 시점에서 홍철은 떡볶이만큼이나 매콤한 교훈까지 디저트로 덧붙이는 센스까지 보여준다. 바로 그 매콤한 교훈은. 어? 애국가 나온다. 시간이 어? 애국가다, 애국가. 사군 이천, 충성으로써 나라를 섬기는 것. 내가 그 3만원 때문에 그 꼬마 꼬신 거 인정해. 하지만 나중에 그 꼬마 진짜 도와주고 싶었단 말이야. 이거 진짜야. 그리고 너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거, 그것도 뻥이지? 그건 진짜야. 민기는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이 많아졌고 잠은 오질 않았다.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.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는다. 야, 너 진짜 뭐 하는 거야? 나도 잠이 안 와서. 아. 홍철아, 너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그대로 뺏겨 쓴 거지? 어? 어떻게 알았지? 이거 재경이랑 보라한테도 빌려줬지만. 야, 어, 교수님, 작두도 저 되겠어요, 작두! 니들 다음 주까지 이거 레포트 다시 제출해라. 어?
어, 이게 안 돼요. 저 이 새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. 다음 주까지 낼게요. 다음 주까지. 안 돼. 이렇게 안 돼. 안 돼. 저도 안 돼. 예약까지 다 해놨단 말이에요. 안 돼. 형 스키장 다음 주에 가자. 아 무슨 소리야 교수님도 스키장 가야 돼. 여기서 무조건 가야 된단 말이에요. 아니야 갈 거야 무조건 갈 거야. 나 선생님 안 보내주시면 나 들어누울 거야. 들어누울 거야. 들어누울 거야. 보내줘. 후비면 후빌수록 안으로 숨어들어가는 비겁한 딱지 같은 인생들이 넘쳐나는 요즘 홍철이는 누리에게 세소고기의 하이라이트를 몸소 가르쳐주고 있다. 바로 인정못해. 무릇 싸움에 이만한 데 있어 물러서지 않는다는 인정무태의 정신으로 홍철은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. 홍철의 망나니스러운 외모 속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화랑의 세소국의 정신은 바로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. 가는 거야! 가는 거야! 무조건 가는 거야! 스키장! 야! 예헤! 예헤! 가! 가! 어제 구영아가 안 보이네요? 그게. 어제 다리 다쳐서 시합에 못 온다고 전화가 왔거든. 그래도 우리 도장이 훨씬 더 멋있는 선수들 진짜 많거든? 그래도 설마가 싸우는 거 보고 싶었는데 그냥 갈래요. 왜? 보고 가지. 딴 경기는 재미없어요. 그냥 갈게요. 가긴 어딜 가? 형 시합 보고 가야지. 어? 민규야! 형아! 나 안 늦었지? 다음 시합이야. 형아, 다리 다쳤다면서 시합은 할 수 있겠어요? 다리? 내가? 그럼 원래 형아는 왼발 하나로 멧돼지도 잡은 사람이야. 왼발 하나면 체험만도 문제 없다니까. 진짜요? 야이씨 황보라. 다음 선수 한국 도장의 이민기 선수. 왼발 하나만 써서 이겨야 돼? 알았지? 미치겠네. 오른발 쓰면 이길 수 있는데. 왜 계속 맞기만 해요? 일단 얼마나 센지 테스트해보는 거야. 지금 체육만이다. 체육만. 어디야? 어디야? 나와줘서 고맙다. 고맙기는. 그래서 결국 그 꼬마는 등록한대냐? 내일 등록한대. 근데 너 오늘 시합 못 나온다 그랬는데 왜 나왔어? 그게 나도 3만 원이 욕심이 났다. 왜? 거짓말. 너도 거짓말하면 얼굴에 티 다 나. 진짜야. 설마 너 그 3만 원 혼자서 꿀꺽 하려 그런 거 아니지? 아니야. 내가 그 돈으로 너 주려고 선물도 샀어. 짜잔! 뭘, 황보라, 이런 섬세한 면이, 이게 뭐냐? 뭐긴 뭐야, 장갑이지. 이걸 남자가 어떻게 끼고 다녀? 아, 그래? 그럼 못하면 내가 가질까? 잠깐. 너 이거 나한테 주는 척 생색만 냈다가 내가 싫다라면 네가 갖고 와서 끼려고 그런 거지? 아니야! 주의진 말은 콧구멍 벌렁거린다 맞구만. 나 이거 낄래. 내가 이 모자랑 세트로 산 거란 말이야. 그리고 너 이거 하나도 안 어울려. 이거 나 주라. 너무너무 어울려. 어울려. 아이고 나 속도 좋다. 그거 하고 다니면 창피할 텐데. 안 창피할 텐데. 야 그거 진짜 너 이상해. 하나도 안 어울린단 말이야. 어울려. 나를 이해해. 잠깐. 야 모자도 나랑 어울릴 것 같아. 안 되나? 모델 같나? 야, 그걸 보고 하면 잘할게. 죽이려면 방구. 방구쟁이 김기범. 야! 아, 진짜. 나 방구쟁이 아니거든? 그래, 너 은비랑 둘만 하는 이 비밀이 있다던데 그게 뭐야? 지금은 밝힐 수가 없다. 근데 이분아,
너도 김씨라는 사람 봤어? 어, 그 김씨라는 사람 홍철 오빠랑 고등학교 동창인데 엄청나게 성공해서 홍철 오빠한테 복수하러 갔어. 그런데 그 김씨가 희진 교수님하고 홍철 오빠 사이 뭐야? 내일 저녁 6시 50분.